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감기 이하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파트 2로 소니 A7M3에 대한 호환이 되는 주변 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자 왔거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이 이렇게 네 가지예요. 총네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건 진짜 필요하겠다. 같은 A7M3 쓰시는 분들이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품이 있으면 바로 픽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이 제품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JJC 소니 MP-FZ100 배터리 메모리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이 그 제품인데요. BC-EMP 발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EMP-FZ100 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원래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건 이해를 하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다 보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따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클립식이라, 쏙 제끼고, 여기 싹 여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배터리가 수납이 가능하시고, 요 뒤쪽 두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기에 SD 카드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디 하나를 쓰시더라도 거의 건전지는 두 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배터리는 두 개씩 들고 다니시는데, 하나는 바디에 꼽아놓고 하나를 놓으시는데, 어디 놓는지 맨날 잃어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SD 카드도 맨날 거의 촬영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SD 카드 굉장히 좀한 세네 장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렇게 두개 수납하고 배터리는 수납하면 잊어버릴 일 없이 딱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게끔 나가는데, 이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단 내수성이 좋아야 되고 생활 방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수성이 실링으로 인해서 물과 이물질 방지가 되게 좋게 나온 고품질 제품이에요. PC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견고해요. 이런 거는 하나 있어주시면 깜빡깜빡 자주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있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JJC 소니 MP-FZ100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메모리 케이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얘, 요거 케이스 이쁘죠? 이 제품인데, 포르스벤노 4세대 AF 렌즈 배널 어댑터예요. EM4라 그러는데, 이 제품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뭐, A7, A9 쓰시는 분들은, 이제, 캐논 렌즈를 사용하고 싶을 때, 캐논 렌즈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제, 요 어댑터를 쓰시는 건데, 이건 AF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F 지원 안 되는 것보다, MF로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같이 호환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사용 설명서가 있고, 장착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그냥 캡이 양쪽으로 다 닫혀 있어요. 뒷캠도 있고, 그 다음에 좌캠도 있고. 여기 접점이 있는 거 보이시니까, 이건 AF가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캐논 렌즈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시그마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캐논이랑 같은 구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장착이 끝나고요. 이게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카메라를 켜고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어댑터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게 4분의 1 연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트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빠져요. 이것도 빼고 그냥 이렇게 빼고 사용하셔도 되고, 끼워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렌즈로 바로 끼워서 사용하실 때는, 뭐, 이거 바로 렌즈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바디에 연결하고 싶으면 연결하고 빼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제품, 이게 바로 호로스밴드 4세대 AF 렌즈 변화 어댑터 EM4라는 제품인데, 캐논 EF 렌즈라든지 아니면 EF-S 시리즈의 렌즈를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AF는 지원하는 렌즈 변화 어댑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니 바디에서 캐논 렌즈를 사용할 때 이때는 AF 렌즈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MF가 되는 걸로 그냥 수동으로 되는 이제 렌즈 변환을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데 AF가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초보자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렌즈 캐논 렌즈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포토포 아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캐논 걸로 한번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제품인데 포토포 소니 A9, A7M3 그리고 A7M2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브테일 플레이트입니다. SO-A9라는 제품인데요. 소니 바디 전용이에요, 이 제품은. 한번 이것도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해봤고요. 이게 소니 제품이라서 바디 라인이 딱 맞아요. 딱 맞고 하단부에 도브테일 방식이기 때문에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 키큐 부분을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내려놓으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렌즈 부분이 뜨기 때문에 렌즈가 상처날 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가 되겠고 이렇게 막상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일체감도 있고 그 다음에 걸리적거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아니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추사 나가고 자 플레이트 있고 렌즈 변화 어댑터도 있고 배터리 케이스도 있고 배터리 보관 케이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없을까요? 충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왜 두 가지를 가져왔냐,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더블이고 하나는 싱글이거든요. 그럼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는 하나만 충전할 수 있고 하나는 두 개를 같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의 이름은 호로스밴드 EX2 LCD 호환 충전기 소니 MP-FZ100 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EX1이 싱글이고 EX2가 더블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장착하는 데 함이 있어서 그렇게 장선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뭐 어디든지 연결해서 그냥 충전만 하시면 돼요. 마이크로 5핀만 있으면 그러면 노트북이라든지 뭐 전용 어댑터 그리고 뭐 자동차 식었제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서 충전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 핀, USB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런 충전기 본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원 어댑터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옵션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충전이 가능하신데. 자, 일단 이렇게 뜯어봤고요. 배터리를 폼에 맞춰서 끼우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거 잘 못 끼우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보면은, 안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세 개가 있어요. 배터리도 홈이 두 개가 있고 여기만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이렇게 충분히 다 장착이 가능하시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면 되고 저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봐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배터리를 꼽아놓고 불빛만 나오면 되게 가깝아요. 이게 충전이 얼만큼 된 건지 모르시나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꼽아놓으면은 충전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 EX2도 마찬가지예요. EX2 같은 경우는 장착 방법이 이제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서 그냥 꼽아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는 거고, LCD창은 똑같이 더블로 해서 두 개로 다 나오니까 그거는 뭐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 있어요. 아직 소개해드릴 게 좀 많아요. 솔직히 이 신종, 그러니까 신형 기종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이 이제 제품을 주변 액세서리 제품을 구매할 때가 되게 조금 구하기가 좀 힘들다 보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오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트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에 대해서 호환되는 제품은 거의 웬만한 거 다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괜찮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또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